중요해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상을 만들 때도 이 표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 이 사람 표정 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표정을 맞게 지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른 표정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연기하듯이 정말 뮤지컬 배우듯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자, 방금 웃는 아기를 봤어요.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 정말 귀엽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분이 마주 보시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웃는 아기를 봤어요. 어머! 정말 귀엽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깜짝 선물을 받았어요. 놀라고 기쁘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니꺼야? 니꺼요. 니꺼야? 니꺼요. 데이트를 했어요. 설레고 벅차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자, 원하는 샷을 획득했어요. 화미야, 강경! 우와, 진짜 미쳤다! 우와! 진짜! 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표정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자, 이병 통지서를 받았어요. 갑자기 심각해지죠? 아, 진짜 나 진짜 말이야. 시집으로 바꿔주세요. 진짜 선생님은 우리가 근심보라며 근심보라며 좋은 거지. 저 근심보라며 해야지. 아니요, 좋은데요. 그래서 군대 갈게요. 친구가 한 시간 늦었어요. 화나고 황당해요. 지금 시간을 늦게 자, 아니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다시 자, 한 친구가 한 시간 늦었어요. 지금 시간을 늦게 뭐야? 설사 터진 거야? 속도가 지워져서 복구가 안 돼요. 굉장히 허탈한 감각이죠? 그때 어떻게 하죠? 미치겠네요. 그렇죠. 자, 지인이 아플 때 슬픈 거 상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나은 아저씨 걱정 마세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저 그분 나오세요. 아유, 누가 나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 끊는 아기를 봤어요. 오, 저 정말 귀여워. 낳자마자 이게 빠바가 나왔네. 자, 깜짝 선물을 받았어요. 와, 이거 정말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와, 진짜 내 거야? 자, 마음에 드는 인상과 첫 데이트를 했어요. 아, 오늘 기분 정말 좋다. 진짜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계속 그러게 할 거야. 오빠, 나
많이 지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맞아, 미소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